원주 풋살클럽과 대구 아이콘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원 원주 풋살클럽 전영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영삼, 변원균, 백성민, 강재식, 이유빈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대구 아이콘 이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안, 김기웅, 이지수, 김대철, 박민영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원주 풋살클럽, 화면 오른쪽에 대구 아이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겠죠. 네, 박사 쪽으로 쳤는데요. 여기서 슈팅! 골을 지금 못 찾았죠. FA컵 첫 번째 골을 날리는 원주 풋살클럽입니다. 스코어 1대0. 그 앞전부터 이제 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자, 아이콘의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고요.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어. 네. 자, 제가 지금도. 네. 자, 원주의 수비가 상당히 두텁죠. 슈팅! 우선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슈팅! 지금은 살짝 굴절이 됐죠. 자, 잠원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3대2. 이유빈 오른발 단계 총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대4. 자, 왼쪽에서 코너킥. 들어왔습니다. 자, 진민찬 선수죠. 얼마 전에 K1에서도 그 핸드볼 때문에. 네. 자, 또 들어갔어요. 꽂히는 변원균의 슈팅입니다. 스코어 4대4. 다시 네. 동점을 맞춥니다. 자, 짧게 내줬고요.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네. 처리가 불안한데요. 빼서 냈습니다. 슈팅! 네! 스코어 5대4를 만드는 박상현의 득점입니다. 반대편, 네! 자, 지금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심판이 정확하게 보고 공이 안에 들어있는 공을 네. 지금 김영삼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냈죠. 자, 대구 아이콘의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 6대4로 자, 대구 아이콘이 원주 풋살 클럽을 꺾었습니다.